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고산 식물 TV입니다. 아까와 같이 저는 어의주리, 임진강 어의주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뚫린 현마암을 비롯한 또 이렇게 청석, 이렇게 호박석, 그다음에 문양석들, 다양한 이 종류의 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 한 분 저 서 계시죠? 예, 그분이 오늘 참석하시러 오신 분인데요. 그분한테 오늘 제가 많이 여쭤봤습니다. 이쪽 임진강에는 호박석하고 현무암, 청석 계통의 그 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분도 지금 호박석만 지금 위주로 이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배워야 되는 초보다 보니 앞으로도 이렇게 탐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숨은 고수님들, 스승님들께 많이 여쭤보고 배우고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 탐석하러 오지는 못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저도 많이 바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좀 풀리고 지금 포근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 지금 차에 대놓고 강가에서 그 야영하시는 분들은 낚시도 즐기시고 또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또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 밑에서 저 참개 낚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가 참개가 파주시에서 한 20여 년도 됐죠. 그 당시 제가 다닐 때, 그러니까 90년도 초에 많이 여기다가 참개를, 치어를 방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 중반 다닐 때부터 그 치어 그 참개들이 커서 많이 성장해서 10월,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참개 낚시를 하면은 수많은 참개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꼭 낚시나 야행을 아니더라도 이렇게 탐색도 할 겸해서 이렇게 오면은 아주 여기가 아주 굉장히 풍광도 좋고 운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면은 또 누가 저거 야행한다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강과 이 강변에 널브러져 있는 이 수많은 돌들과 이 산새 아주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와서 여유를 즐기시고 코로나 19 시기를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영상만 찍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다. 이 초보 유튜브의 이 단점이 이런 겁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한번 탐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현무암 일종인데요. 현무암 일종인데, 구멍 뚫린 거와 이렇게 선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수마도 잘 됐고요. 수마도 굉장히 잘 됐고, 선이 아주 이렇게 세워놓으면 입석 단봉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가볍고 이게 좋습니다.
한번 천천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돌이 이게 문양석인데요. 아유, 나름대로 예, 깔이 좋습니다. 깔이 좋은데 예, 예, 잡석이 이제 많이 섞여 있고요. 아, 이렇게 보면 뭔가 그 나무 형상 같기도 합니다. 예, 나무 형상 같기도 하고요. 예, 숲을, 예, 숲 모양도 나고요. 수부 형태도 나고요. 이것도 탐사하신 분이 이렇게 세워놓고 하신 건데요. 아이고, 이게 지금 이 돌의 선이나 이 돌에 매끄럽게 떨어지는 이 선이나 이거 이 석질이나 이 그 이 석영이나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명품 석이 아니더라도 예, 제 눈의 안경이라고 이 탐석하시는 분들이 예,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명품 수석이 되는 겁니다. 꼭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감정받고 뭐 이럴 그거는 아니니까요. 아, 이게 이제 임진강에 많이 있는 이게 호박돌인데요. 와, 진짜 이게 수마도 잘 돼 있고요. 이렇게 수마도 잘 돼 있고 이게 선이 이렇게 진짜 아 이쁩니다. 아, 이게 이제 물때가 좀 묻었지만은요. 이렇게 이게 색깔이 약간 또 연분홍색이 좀 들어가 있고요. 아, 이렇게 이게 노란색과 황색, 이게 노란색과 아, 연분홍색이 참 이게 어울려서 아주 깔이 납니다. 깔이. 이 뒤편을 보시면 이게 지금 무늬가 있죠. 이렇게 약간 적색 비슷한 거예요. 아, 노란색과 적색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주 이 괜찮네요. 좀 여기가 좀 파가 이렇게 있고 이런 데가 이게 파가 있는데 또 이거를 또 예, 또 이렇게 계곡이나 이 폭포로 보셔도 되고요. 예,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나름입니다. 아, 이 옆에 있는 아이. 아, 진짜 이거 무령석. 아, 무령석 내지. 아, 이거를 무령석으로, 예, 봐도 무방하고요. 아, 이 추상석으로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추상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추상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약간 그 수석 질도 안 좋고, 뭐 깔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좀 뭐 기기묘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추상석이라고 예, 호칭을 부를 수 있는데요. 예, 나름대로 이렇게 예, 보면은 아, 돌들마다 가진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 명품은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와, 이게 진짜 이거는 아주 콩알만한 진짜 이 콩알만한 이 돌인데요. 와우, 지금이 청석인데 이렇게 와우, 진짜 콩알만합니다. 예, 야, 이 정도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예, 굴러다니면서 물결에 물살에 굴러다니면서 수마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와우, 대단합니다. 야, 이런 돌이 이렇게 조그만한 돌이 아주 매끄럽게 잘 이게 수마가 되었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 자연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게 참 이게 바닷가도 아닌데 이 정도로 수마가 이렇게 임진강가에 오면 이런 돌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이런 돌이 아유. 임진강가에 오면은 이런 돌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것도 이제
청색계통인데요. 아, 다른 거는 뭐 모양이나 뭐 형태, 뭐 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와, 기하학적 무늬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이런 거는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어느 큰 그 외국에 보면은 뭐 협곡에 그 산에 그 나이테 마냥이 둘러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바위도 태가 있는 건데, 와,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멋있습니다. 이 색감이. 아, 이거는 진짜 기하학적 무늬입니다. 기하학적 무늬고, 이 추상석으로 아주 손색이 없는 돌입니다. 저는 이런 돌이 굉장히 이게, 예, 구미가 땡깁니다. 예, 아유. 뭐, 뒷면은 이거, 아, 편이 좋아서, 이렇게 눕혀놓으면 아주 좋은 이 환경이고요. 이게, 지금 이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판은 있지만. 어차피 이거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아, 이런 돌도 굉장히 청석계통인데, 예, 좋다는, 예,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면 아무튼 이 돌밭 자체도 일단 풍광이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입춘이 지나서 그런가, 아, 진짜 요 근래에 드물게 아주 푹합니다. 아, 푹하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돌밭들 보지 않습니까, 지금? 야, 예술입니다, 예술. 이게 돌들에 이렇게 고향에 오보니, 아, 진짜 임진강에 존재하는 돌들이 다 있습니다. 와우, 이 돌도 굉장히, 와, 진짜 어떤 탐사하신 분들에게 지금 돌을 세워놓고 가셨는데요. 아, 진짜 이게 어디 큰 그 석회암 지대 그 바닷가 근처에 그 뭐 격포, 변산의 그 격포에 보면 이렇게 주상절리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와, 그런 그림이 이렇게 연출됩니다. 아이고, 아주 멋있는 돌입니다. 이런 돌도 자대에다 놓고 감상하면 좋겠지만, 아, 크기도 크고, 아, 크기가 보통 뭐 지금 40에 30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돌은, 자대 이런 것보다는, 마당에 놓고, 조경용으로 이렇게 같이 분재나 나무들과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놓으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아유, 이런 것도, 예, 탐나는 이 돌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 혼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요. 예, 이런 돌도 임진강에 있다, 그런 걸 한번 제가, 예, 오늘은 제가, 아, 이런 돌도 엄청 수마가 돼서 이렇게 떠내려온 돌일 건데요. 이런 게서 지금 북한에서 떠내려온 거지. 이제 임진강 이게 줄기를 쭉 따라가면 이게 다 지금 북녘 땅입니다. 예, 여기가 연천 전국이기 때문에요. 예, 북한하고 가까운 지형입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예, 작년 홍수를 인해서 지뢰가 많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으니, 지뢰 발견 시 군부대에 신고하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약간 걸려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좀 약간의 여름에 홍수 지고 나서 바로 오면은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 홍수가 물러난 뒤에, 예, 안전한, 예, 가을에 오시는 게, 예, 좋을 듯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탐색을 하기에는 제가 역량도 부족하고, 예,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방송을, 예, 마치겠습니다. 또, 예, 좀 찾아본 다음에 그 돌들을 유줄해서 한번 또 방송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